그래서 얘가 이제 아우 이제 내가 이제 친해진 거 보다 안 하는 행동까지 하게. 여기 여기. 자. 여기 여기. 얘가 지금 주 내일이면 끝나는데 아직까지 그 코드가 어디인지 모르네. 됐어. 나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나는 네가 제일 마음에 들어. 조심해. 어. 하나만 내려놓는 대로. 그렇죠. 한번 이제 슬슬 한번 가봅시다. 이 잔잔한 노래라도 이제 불러야지 우리 손님분들이 또 음악을 듣고 또 오시니까. 네. 근데 저희들이 이제 내일이면 이제 끝난다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다 이제 얼굴들이 다 매일 봤던 분들이에요. 아, 씨발 누구하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새로 왔어요. 예? 새로 왔어요. 아 새로 오셨구나. 네, 네. 전주하고 광주에서. 네. 아 신청곡이요? 예, 무슨 노래요? 아니 그 아니 그런 거 안 주셔도 돼요. 네, 그냥 아 옛날 얘기. 야 다시 바꿔. 응. 자, 나는 원래 지금 더 처지는 거 부르려고 그랬었는데, 네, 내가 꼭 이걸 줘서 내가 그 노래 부르는 건 아니에요. 네, 내가 아까 저기 하늘의 품바님한테 내가 얘기했는데 절대 팬들한테 이끌어가지 마라 했는데 이게 되네요 그렇게. 자. 왜 그런 눈을 쳐다봐? 예. 네. 그때그때 틀리지, 뭐. 꼭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잖아. 그때그때 틀리지, 뭐. 자, 서 있는 분들도 앉으셔요. 예,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제 살짝 이제 분위기를 좀 띄워놓고 오늘 또 주인공, 바로 저희 각설이들마다 부르는 노래, 광대라는 이 노래를 주인공이 있습니다. 뒤에 미스터. 네. 아, 그분들이 어제든 제가 잠깐 왔는데, 어제는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가지고, 한 15분밖에 못했어요. 네. 물이 이제 탁 올라 그랬었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가지고, 자, 오늘은 좀 시간을 넉넉하게 드립니다. 예. 네. 제가 이제 한, 잠깐 분위기만 뛰면은, 한 7시 30분부터 10시까지는 미스터가 계속 갑니다. 네. 저기 준비됐어요? 응. 그거 어디 있어요? 그거? 나한테 없어. 그거 한번 또 싸주고. 왜냐면은 저희들이 그 스모그하고 지금 조명을 샀기 때문에. 예, 써먹어야지. 아니 뒤에서 이렇게 눌러줘. 이제 노래 부르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되면은 좀 볼품 없잖아. 가봅시다. 옛날 애인. 아 잠깐 근데 이 얘기만 하고 옛날 애인이 누가 부른지는 알죠? 예예 예. 그분도 내일 오셔요. 어 진짜. 어? 아 내일 또 오라고요? 아니 그냥 내일 그분이 오신다고요. 네 진짜로. 저희들은 거짓말 안 합니다. 네. 정부성 씨가 내일 옵니다. 진짜 몇 시에 올지는 모릅니다. 그 새끼 마음이니까. 자 가봅시다. 옛날 애인. 네, 네. 예 진짜 매일 이렇게 왔던 분들이 참 이렇게 계셔야지 저희들도 분위기가 좀 살고 그러네요. 네. 아니 근데 솔직히 그래요. 노래가 딱 끝났는데 무슨 쳐다보는 거는 동물은 원숭이 쳐다보지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진짜 노래 끝나 부른 사람이 전혀 쪽팔려요. 네. 네. 다시 한번 차렷 경고. 그러면은 네. 이제 그걸로 한번 가봅시다. 남자인데. 진짜 뭐 이런 노래도 부르고 또 한 번만.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오늘 그 노래를 또 부릅니다. 역값도 모르면서. 네, 그것까지 내가 쫙 부를 테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나는 이제 저기 일단 분위기만 뛰면은 진짜 가지고 있는 거 다, 네. 아, 고삐. 네네. 아, 이제 돈 다 떨어졌나 보다. 네. 자. 아니, 이게 뭐 만 원짜리 주시든 5만 원짜리를 주시든 그런 건 신경 안 씁니다. 네. 왜냐면 이게 안 주는 새끼들도 많은데, 무한. 주는 것 같다 이게 뭐 그 색깔 틀린 거 상관없어요. 그냥 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어? 남자인데 형, 그, 어? 이 불 켜면 안 되겠죠? 이제 켜 이제 켜. 지금 도박장 같아요 꼭. 담배 연기 꽈닥 참 도박장 같아요. 아니 저희들이 낮에요 이걸 사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본다고 오랫동안 했는데 경찰이 왔었어요. 불 난 줄 알고. 예. 하여튼 뭐 이 안에서는 좀 우리가 쓰면 안 되겠다. 밖에서 이제 행사를 할 때 그때 써야지. 야 어떻게 꼭
너보다는 이쪽이 더 잘한다? 구역을 어디다 꼽는지? 이게 역학출이요. 아 그래요? 네. 자 남자인데 그걸 한번 가보는데 이게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좀 어울리고 그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제가 음악 하면 어떻게? 이쪽이 좀 쪽수가 많은데 이게 전부 다 무슨 벙어리들만 있나 봐요. 이쪽 하는 걸 보고 배우셔요. 네. 아이씨, 답답해 죽겠네 진짜. 아니 진짜 충청도 아니랄까 봐 끝나는 날까지 이렇게 속세기만 한 이쪽 하는 거 봐봐요. 음악. 에휴 씨발 도치 개치시다. 자, 네 아니 이렇게 좀 사람을 분위기 좀 딱 띄우려면은 열심히 해야죠 치라라고. 아이고 다시 한번 저 이쪽만 음악. 나 그냥 음악 주워 그냥. 아이고 씨. 내가 뭘 바로 왔냐 그냥 내가 원래 해둔 대로 할게요 그냥 혼자서. 아니 아직 멀었어. 내가 지금 이거 유리동을 하는 게 있어. 아직 모른다니까 치더라고. 큐. 남자만. 하. 쭉. 야 진짜 어제 온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다. 오늘 분위기 괜찮다. 사랑을 수만 있어도 잊을 수도 있어도 여자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요. 아까다운 남자인데 우리는 왜 불안해요. 강력한 여자도 꿈지 않는데 자고 앉아 있잖아 치라고. 아이 씨발 진짜 안 한다 진짜. 아유 진짜 뭐 소머리 맞다 지금. 아이 씨발 견딜 수도 있어요 잊을 수도 있어요 여자 자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신은 남자다운 남자인데 우리기는 왜구나요. 마음 약한 여자도 울지 않는데 그러나 당신은 남자다운 남자인데 울기는 왜 울다니요. 자 마음 약한 여자도 울지 않는데 여자도 울지 않는데 어서 잘 이렇게 또 큰 돈을 또 주시고 됐네요. 네 고맙습니다. 이게 노래 불 어허 야 세상에 내가 진짜 어제 꿈을 내가 잘 꿨네요. 네네 돼지가 큰 게 두 마리가 다 오는데 네 네 아니 아니 내 돼지 꿈을 꿨다고 했는데 세상에 우리 사모님이 참 본인들 그 꿈을 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이제 노래 하나만 더 합시다. 고삐 고삐라는 노래를 하나 더 부르고 아니 그리고 이쪽은 오늘 뭐 집구석이 우아인데 있으세요? 에? 뭐 물어봐도 대꾸도 안 하고 진짜
아니 이쪽처럼 이게 좀 같이 이게 좀 즐기고 그러셔요. 예. 에? 예. 에? 자, 이게 꼭 그질 이게 소리 지르고 나, 아, 나 이렇게 착한 사람인데 이게 나쁜 사람 만들지 마셔요. 예. 에? 예. 에? 자, 그러면은 호비라는 노래. 근데 가끔가다 내가 또라이 같아요 진짜.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하여튼 이 그지들이 또라이가 돼야죠. 그 여기 계시는 분들이 웃고 가시지. 내가 이제 분위기만 좋으면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저희들하고 진짜 성감대를 느끼면서 내가 이제 분위기만 좋으면은 제가 공감대. 에? 공감대. 아 그거 아 공감대요? 네. 아니 성감대나 공감대나 그게 그거지 뭐. 자 시발 여기는 아무도 몰랐어요 지난거. 자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하여튼 분위기만 좋으면은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내일이면 끝납니다. 내일이면 끝나는데 솔직히 이제 이 겨울철에 이런 그지들 보고 싶어도 못 봐요 이제. 맞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으니까 재미나게 놀다 가요. 네. 저 새끼가 저 노래가 끝나면 뭘 탈까 뭐 이런 생각은 하지 마. 괜히 그런 거 스트레스 받다가 일찍 죽어요. 네. 사람이 암이 걸리고 무슨 병이 걸리고 그런데 이 원인이 뭔지 아시죠? 그렇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받죠. 나는 진짜 얼마 못 살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짱구 저 새끼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가 얼마 못 살 것 같아요 진짜. 뭘 물어보면 씨발 나한테 이렇게 해질 않나 치더라고 막 그걸 집어 던지려고 그러지 않나. 자 고삐라는 노래 그걸로 한번 가봅시다. 다시 한번 청중아 나 얘만 나오면 겁나 진짜. 너 좀 이게 좀 앉아 있어. 음악 나오면 그때 나와. 아휴, 근데 그리고 같이 우리가 밥을 먹을 때요 내가 짱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웬만하면 밥 먹을 때 내 앞에서 먹지 말라고. 그럼 밥맛 없다고 저 구석에서 내가 먹으라고 그러는데 잘했지 짱구야. 이제 형도 나한테 얼마 안 남았네. 아, 얼마 안 남. 그 사대지 하지 마 그 새끼야. 짱구 새끼 개놈 새끼야. 자 그러면은 한번 가봅시다. 고삐라는 노래 가봅시다. 음악! 네, 아니 어차피 안 맞는 거 그냥 하지 마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음악! 들어가. 나는 지금 뭐 하는 중이야? 박수를 치면 행복해요. 박수를 치면 즐거워요. 박수를 치면 몸이 건강해. 잡아 고삐를 잡아. 가는 세월 고삐를 잡아. 가지를 만나 이 오빠가 너
어떻게 들을만 하셔요? 잘해요? 네. 아이 잘해봤자 그 짓인데 뭐 가수들 어허 참 이런 거 자꾸 주면 안 되는데 네 뭐 어? 아 때 부르다고 왜 때가 많은가 봐요 어, 내가 불러드릴게 네 우리 사모님은 아, 한 번만 진짜로 한 번만 하고 예예 예. 어허 이러면 안 되는데 아 거짓말까지 예, 다 불러드릴게요 예예 예. 뭐 네네 그래요 나 이런 분들이 좋아 돈 주고 아무것도 부탁 안 하시는 분들 그러면 야 가만 있어 정리가 안 된다 때 한 번만 거짓말 빅벤의 거짓말 아 빅벤의 거짓말이요 그러면 아 조항조에 나는 자꾸 이 사진 때문에 사람이 헷갈린다 제 밖에서 누가 쳐다보는 줄 알고 자 그러면은 일단은 때 한번 가봅시다 왜냐면은 제가 사실상 그 분위기만 살짝 띄워놓고 오늘 주인공 저희 뒤에 우리 광대 주인공 미스 미스터 진짜 방송에서 봤던 분들이 지금 실제 여기 와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한번 유튜브를 많이 봐가지고 광대라는 노래를 잘 아시죠? 네 희한하네 이 동네는 뭘 물어보면 대후라고 희한하네 아니 뭐 이렇게 내가 쳐다보면서 물어봐도 여기만 대답해 광대라는 노래 아시죠? 네! 참 이뻐 죽었네 진짜 봐봐 사원 이게 차원이 틀린데 돈도 여기밖에 안 나와 신발이 틀려 무슨 생활 보호 대상자들만 왔네 차라리 대답도 안 하지 돈도 안 나오지 차라리 대답이라도 해주세요 네! 네 우리 엄마는 안 해도 돼요 예 네, 근데 눈썹 문신 잘 나왔네요 어 이거 모자를 이렇게 확 뒤집어 까버렸네 그러면은 때라는 노래 그걸로 한번 해드리고 저는 이제 뭐 판매하지 않습니다 분위기를 띄워놓고 바로 우리 미스 미스터 우리 또 가수분들이 지금 현재 뒤에 와있기 때문에 바로 모셔야 돼 진짜요 지금 12월 달인데 진짜 행사를 제일 많이 하는 우리 미스 미스터입니다 진짜 TV만 뭐 어디 행사만 가면은 저분들이 나와있어요 진짜 놀기도 기가 막히게 잘 봐봐요 크리스마스도 아닌데 12월에 벌써 모자 쓰고 나왔잖아요 어 그만큼 잘 논다는 겁니다. 이따가 한번 보세요. 때! 음악 준비됐습니다. 가자. 내가 이쪽은 팔아줘, 나는. 자, 이쪽이 좋으니까 음악! 가자. 헛! 나는 무조건 하나. 모르고 오르면 끝이지 듯이 내려올 때도 끝이긴한데 막막한 하루하루 힘들다면은 하늘한 거 보고 싶어 소리쳐 귀에는 누구에게 다가온 거 내게 불러 내가 볼 거야 웃고 살면 즐거워지고 영원히 힘든 것만 같았던 지난 일들은 추와 보면 추억 되겠지 지나간다 지나간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내가 돌아보면 웃는 날 온다 오늘도 힘차게 어깨를 펴고 가족 사진 보며 힘을 내 Thank you.
한다고 하니까 야 진짜 어디서 소문이 들고 이제 많이들 야 봐봐 앉을 자리가 없어 혹시 앉고 싶은데 의자가 없어서 못 앉으시는 분? 예 없습니다. 없구나. 네. 자 아니 저희들이 진짜 여기 청주에 저희들이 이 행사를 하니까 이 청주에 또 각설이빨이 또 잘 받는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또 의자까지 엄청 많이 사놨어요. 혹시나 모자랄까봐 씨발 저 의자 괜히 샀네 저래. 자 좌우지간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 박수만 많이 치시면은 바로 우리 미스 미스터 바로 모시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한 번만 그거 부르고 제가 또 거짓말까지 내가 그거까지 내가 불러드리고 저희들 또 붙이고 장구치고 해드리고 오늘 어차피 내일이면 끝나니까 제가 원맨쇼까지 다 보여드리고 소리 창까지 내가 다 해드립니다. 어떤 느낌 있는데요? 이 원맨쇼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반만에 내려가는 기차가 무슨 기차? 엘리베이터! 어? 엘리베이터가 무슨데? 자, 이게 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각 지역마다 다 틀려요. 뭐 어떤 분은 처음 보는 제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어떤 창원에서 그런 분이 계셔요. 손을 번쩍 들더라고. 예예 말씀하세요. SKT 그러더라고 지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돼가지고 뭐 엘리베이터 별리게 다 나옵니다. 근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딱 에스케 되는다. 저 KTX가 출발하는데 소리가 어떻게 나냐 이렇게 납니다.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게 낫죠? 원맨쇼 하면은 머리가 되게 어지러워. 750cc 오토바이 경찰들이 타고 다니는 거. 1300cc 오토바이. 알차. 신호가 딱 바뀌면은 휘잉 하고 출발하는 거. 시동이 처음에 딱 이래요. 신호가 바뀌면 내가 뭔 노래 부른다고 했죠? 이게 뭘 하다 보면 까먹어요. 한 번만 그걸로 한번 가보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진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어차피 내일이면 끝나니까 한 번만 내 기름을 불러주세요. 그렇지. 참 이쪽 너무나 잘한다 진짜. 그럼 여기도 한 번만 내 기름 아우씨 할까 말까 진짜 괜히 해가지고 안 하면 내가 또 상처 받을까봐 한 번만 내 기름을 불러주세요. 여기 같은 개판이 같은 거. 자, 이쪽도 잘해요. 왜냐면은 이쪽 이제 싸움을 붙여야지. 야, 이쪽도 잘했는데, 나, 우리도 하자. 이러는데, 여기는 그냥 포기를 해버리네, 그냥. 자, 참, 여기가 좀 괜찮을 것 같아. 응, 우리도 시켜줘. 우리 잘할 수 있어. 아, 뒤에도? 예. 네. 그래, 한번 해. 한 번만 내 기름을 불러주세요. 자. 꼭 희한한 거 나올 것 같더라. 그러면 저기 이쪽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도 자 한 번만 네. 근데 우리 사모님은 하려고 그랬어요? 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럼 제가 죄송해요. 아, 한 번만 한 번 아니 지금 다섯 분 있는데 세 분은 마스크 안 쓰고 두 분은 마스크를 썼는데 이게 과연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번만 내 기름을 불러주세요. 정신이! 좋아 아주 좋아. 진짜 우리 진짜 우리 아버지만 안 해서 내가 봤어 내가 이 모양 봤어 내가. 그러면은 한 번만 노래 한번 하고 저희 식구들이 붙이고 장구치고 신명나게 한번 해드릴게요. 저희들은 진짜 우리 그 한이 품바고 윤정이 품바가 그랬죠? 세곡을 칩니다. 세곡. 야 오늘은 내일이면 어차피 끝나니까 네곡 치자. 어차피 다른 각설이하고는 틀려요. 왜? 우리는 젊잖아요. 자
아 근데 여기서는 문 애드립을 치려고 해도 겁나요. 왜냐면 우지 않을까봐. 그 아니 내가 원래 이렇게 소심하지 않았는데 이 청주에 와가지고 이게 소심하게 됐다니까. 진짜 어제도 뭘 물어보면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다 이래. 진짜 속 뒤집어 놓은 줄 알았어요. 자 한 번만 준비됐습니다. 가봅시다. 음악. 아직 멀었어. 나는 굳이 괜히 쪽팔리네. 가자. 자 올려. 내가 괜히 그러는 건지 웃기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 이런 거 우리 엄마 이런 거 안 줘도 돼요. 에이구 참. 아니 내가 그러는 거 봤어. 자, 아니 우리 엄마가 이리 와봐 이렇게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가는 것도 예의요. 맞죠 어머니? 근데 아버님은? 혼자 왔어요. 아 혼자 왔어. 잘했네. 내 거 한번 만지셔요. 만지면 안 돼요? 왜? 집에 있는 것보다 날 텐데? 저희 아니 저희들이 웃자고 하는 얘기로 너무 고마우니까 어머니 내 거 한번 만지세요. 근데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어제 제가 저녁에 없었죠. 미사리 저기 그쪽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누가 10만 원을 주는 거야. 아 너무 고마워가지고 사모님 내 거 한번 만지세요. 근데 술김에 씨발 딱 만지죠. 아니 그냥 만지는 것도 내가 이해를 해요. 아니 씨발 왜 여기 있는 걸 왜 주워 뜯어? 아유 참. 아니 만지려면 살포시 만지든가. 이게 지금 안에 이게 아우 잔디가 다 훼손됐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식구들 나와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한번 해드릴게요. 괜찮죠? 네. 그러면은 다 아시는 음악으로 한번 가봅시다. 코요태의 순정. 왜? 순정이 웃겨요? 그러면 잔디. 아, 이제 알아들었구나. 이제 그러면은 순정으로 한번 가는데, 진짜요? 저희들이 2017년 진짜 이렇게 호응을 잘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진짜 한번 머릿속에 크게 이제 기억에 남을 건데, 저희들이 사실상 그 각설이들마다 겨울에는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 진짜 친구 속에서 많이 놀아요. 진짜 이렇게 손님분들이 없다고 해도 저희들이 이렇게 겨울철에 일을 하는 것만 해도 행복합니다. 돈벌이가 안 돼도. 근데 사람 심리가요, 이렇게 또 사람들이 많이 오면은 어떻게 돼요? 자꾸 뭘 팔라고 그래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진짜. 근데 저희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하기 전에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나 뭐 하나 팔고 하면 안 될까요? 돌려. 지저분 못할 것 같아. 저기 뒤에 있고 사람을 보지 말고 돈을 봐. 그렇지. 떠나야. 우리 저기 가수분 우리 미스미스터 빨리 나와야 되니까 우리 저기 하늘이 풍가지도 빨리 들고 보내라. 사람을 보지 말고 돈. 여기 돈 알잖아. 여기 돈 알잖아. 일단은 돈을 먼저 받아. 아유 시끄러울 거야. 내가 갖다 줄게. 하나 줘. 고마워. 어디 차면 맞아. 그렇지. 못하고 다음만 수통이 가슴만 보고 상큼우리 사나이. 이 허리보대 못 나가시는 분은 바보들이요. 이별 발생이 너무 두렵고 이대로 떠납니다. 좋다. 그리고 지금 허리보리 사실 분들은 지금 뜯어갖고 한번 차보세요. 그 얼마큼 힘이 좋은가. 돌아서서 춤추지 말고 본다리라니 하는 씨. 아이고 진짜 내가 욕을 못하겠고 진짜로. 그렇지. 아니, 저기 돈이 안 되는 신발이잖아. 저기 저기 그렇지. 뭐니 음악만 나오면 춤만 칠 줄 알지. 기다려 봐. 으로 흩어지겠지. 사신 분 손들어 보셔요. 네, 사신 분들 손동 있는 분들은 이제 가셔도 돼요. 네, 새 손님 아니 그냥 웃자. 손님들 이게 다죠. 이게 다 밖에 사람들 하나도 없이요. 여기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돈 끊는 것 같은데 하나 드릴까요? 봐봐, 나는 얘기하면서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다 보잖아. 신발 잠가. 아이고 뒤에서만 씨발 뭘 쳐먹을 줄 알지 치더라고. 네, 핸드백 드릴까? 핸드백 하나만 더 줘. 있어요. 됐죠. 응, 오늘. 들어. 행동은 빨랐는데, 지금 하고. 아깝네. 응. 진짜요, 저희들이 내일이면 행사를 끝납니다. 행사가 끝나는데, 진짜 생각해, 아이고, 이 허리보호대 하나 더 살걸. 나중에 후회해봤자, 진짜 약국에 가시면 비싸요.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을 때, 이때 사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이 허리보호대 선전도 안 했는데, 낮에, 야, 낮에 몇 개 나갔냐? 한 개. 아, 한 개 나왔어. 자. 자. 두 개, 나, 두 개.
아니 이럴 때는 좀 거짓말 해도 돼. 어. 아까 저기 어떤 어르신이 한 15대 나갔다고 하면 되지 지랄하고. 이 새끼는 너무 솔직해서 다. 야 다시 NG. 야 아까 어떤 어르신이 저기 허리보호대 몇 개 사왔어? 2개. 자 우리 짱구가요 진짜 거짓말을 못하는 친구예요. 어, 참 착합니다. 네. 그러면은 허리보호대 사주신 분들 또 어, 보답을 하고자 저희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한다고 했으니까 얼른 한번 후다닥 때리자. 한번 후다닥 때리고 어, 우리 뒤에 광대 제가 원래는 한복을 입고 광대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오늘은 제가 안 부릅니다. 왜? 우리 뒤에 그 광대의 주인공 누구요? 미스미스터. 그렇죠. 미스미스터. 네, 바로 저분들도 이 청주에서 삽니다. 아시죠? 네. 네네. TV 엄청 나오고 지금 그 다른 데에서 지금 행사를 두 군데 뛰고 지금 여기 오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예, 왜냐면 또 이따가 다른 데 또 행사가 또 지금 잡혀있대요. 새벽 2시에. 예. 자, 난 이렇게 행사가 많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음악. 준비됐어요? 네. 난타? 뭘로 할까? 순정으로. 그걸로 한번 가봅시다. 저는 살을 뺄 수도 있는데 일부러 살을 안 뺍니다. 뱃살을. 왜? 이 허리 보호대 선전을 하기 위해서. 다른 각설. 아니, 솔직히 내가 뱃살도 없는데 이거 허리 보호대 딱 잡아. 그 살은 여자분들이 뭐라 그랬어요? 어, 배도 안 나는데 무슨 허리보대인가 이러는데 내가 내 배에 꽉 끼어야지 아 진짜구나 저렇게 날씬하게 되구나 하면서 사가지.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사모님 사갔어요? 사 한 몇 개 사 한 다섯 개 여섯 개 사. 응. 사가는 게 좋아. 왜냐하면 본인만 차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집에 어머니 계시죠? 아버님은? 안 계셔. 그럼 어머님 사다드려. 응. 친척들 다 주워. 응. 그럼 좋아. 우리 사모님 어디서 오다가 그랬죠? 아 인천 어저께도 오고 오늘도 또 오고 집구석 언제 가려고요? 네, 아 내일? 아 우리 같이 끝나니까 그래요. 자 아무튼 허리보호대 사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들이 감사하는 뜻으로 북치고 장구치고 한번 해드립니다. 하고 나서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앵콜을 하면 또 합니다. 이 동네는 뭘 물어보면 시끄럽고 대꾸를 하냐 시안하게 진짜. 그 난 대꾸 안 해도 돼요. 대꾸를 안 하는 대신에 물건이 잘 나가. 다른 동네 가면은 호응이 엄청 잘, 막 박수도 잘 치고 아 막 이러는데 물건 더럽게 안 나가. 차라리 대꾸 안 하고 물건 잘 나가는 게 좋아. 자 음악 준비됐으면 순정으로 여기는 누구요? 어 여기 이제 한이 품바 우리 또 윤정이 너는 어 그거 내 옆에도 앉아. 자. 제 절로 있으면 아니 같이 해. 너는 그래도 형밖에 없잖아. 그치? 멀지 않았어. 이 멀지 않았다는 거는 본인한테 찍히면은 말도 한마디도 안 한다는 겁니다. 자 순정 준비됐으면 스타트. 잘해요. 한번 더 할까요? 분위기 좋아졌어. 그러면은 한번 더 합시다. 이번에는 저번에 다같이 김건모의 잘못된 만나 그걸 한번 가봅시다.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분위기 좋아졌죠? 분위기 좋아졌죠? 분위기 좋았을 때는 어떻게? 딩동댕. 자 지금부터 엿먹는 시간 갖고 김건모의 잘못된 만나. 왜? 저희들이 내일이면 끝나요. 지금 엿을 엄청 많이 시켜놔가지고 그리고 뭐야 엿 많이 먹니? 엿 많이 먹니? 아, 너, 닌 내 누군지 아니? 자, 지금부터 엿은 하나에 3,000원, 두 개는 5,000원입니다. 전부 다 주문해서 3,000원씩 끊는다. 실시! 실시! 그렇지. 음악 주고, 엿 먹고 갑시다. 출발! 그거를 이따가 북치고 장구치고 한다지, 씹새야. 아이고, 참. 저 새끼 왜 저기한테 가지고 사람이 또 오늘 소세기요. 그렇지. 아싸! 그렇지. 처음에는 거기 앉아 있으면 다 욕먹는다. 그렇지. 자! 야, 쉬쉬. 어차피, 앞에 있는 분들은 어차피 안 도망가. 뒤에 먼저 팔어. 뒤에 먼저, 우리 하늘이 품만이 뒤에 먼저 팔어. 어. 자, 음악 올리고.
다른 거는 몰라주요. 엿은 진짜 잘 먹어야 돼. 진짜 엿 먹고 난 후에 바로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미스 미스터 우리 광대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저기 새치미 누니 여보세요. 누님은 이쪽이야. 왜 시발 남의 땅에 더 먹어가지고 옆으로 보네. 우리가 상도도가 있어. 저쪽 그 짱구가 가자. 그렇지. 야호. 그리고 엿을 사주면은 항상 스마일.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팔아. 우리 하늘이 품만이 좀 웃어. 여기 돈 나잖아. 신나잖아. 뭐야? 아 허리 보드 두 개. 그렇지. 엿을 뭐하러 먹어? 허리 보드. 몸이 아프면은 저기 허리 보드 사야지. 아 그렇지. 가자. 이게 뭐 이게 필요 저기 필요한 거 있으면은 달리시면 돼. 저 돈 나왔네 저기. 뭘 드릴까요? 우리 사모님 돈 끊으시. 아니요. 뭘 팔 때 돈 끊으지만 나는 뭔가 다른 거 깜짝깜짝 놀래. 내가 얘기하면서도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핸드백에서 뭐를 끊는지 내가 다 나와. 여기 돈 나왔대. 우리 아버지 돈 신다. 허리 보호대. 아 여기 돈 나왔네. 아니면 우리 저기 그 음악 또 그 희한하게 그것만 하면 막 스피커 찢어진 소리 난다. 저기 역값도 모르면서 그거 하나 부릅시다. 아이고 그거 하나 부르면서 엿을 먹어야지. 응? 아 엿 두 개. 엿 두 개라는데 왜 2만 원이지? 아 보호대 하나 엿 두 개. 그렇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보호대가 필요한 게 이게요 진짜 지금은 모르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보호대가 얼마큼 내 몸에 꼭 필요한지 그때 아셔요. 저희들이 내일까지는 하니까요 혹시나 집에 가셔가지고 생각을 하다가 생각이 나면은 사시면 돼요. 엿드릴까? 네 여기 엿드네. 내가 그러니까 그 노래를 하나 부르면서 구석구석 팔으라는 거예요. 구석구석 저기 우리 새치미 누니 저기 돈 나왔네. 저쪽이 눈구녕을 크게 떠. 자 역값도 모르면서 한번 가봅시다. 야 진짜 뭐 팔면은 엿도 많이 사주시고 허리보호대도 사주시고 진심으로 진짜 우리 작은 거인 예술단의 대표로 삼식이가 인사드립니다. 저는 많이 있네. 박수 치는 거 보니까 영광도 모르면서 영광도 모르면서 모르면서 코러스 빼자. 사랑도 이거 내가 거짓말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어.
제가 원래는 이제 연만 팔고 이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우리 사모님이 거짓말, 조항조 씨의 거짓말을 지금 자꾸 안 불리니까 돈을 자꾸 치시네요. 네. 제가 그것만 부르고 우리 그 광대의 주인공 바로 미스 미스터. 예, 우리도 진짜요. 왜 저희들이 아까쯤에 우리 그 남자 가수분 있죠? 저기 보이시죠? 예, 그분이 딱 들어오실 때 왜 저희 식구들이 일동 다 일어서가지고 인사를 했냐면은 이 각설이 계통에서 대선배입니다.